대장암 이것만 알면 문제 없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존 라빈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스킨 라빈스 아시죠? 배스킨 라빈스. 배스킨 라빈스 아시는 분들 계세요? 예, 배스킨 라빈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예,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환우분들이 이 배스킨 라빈스에서 이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많이 사다 주셨는데, 예, 이 배스킨 라빈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아이스크림 회사인데, 배스킨 라빈스 회사의 후계자입니다. 존 라빈스는. 근데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이스크림 회사를 물려받지는 않고 아주 이 건강한 자연주의자이자 이 건강개혁을 많이 부르짖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그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아끼는 레이첼 카슨스 상을 수상하는데 그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 바로 이 존 라빈스예요. 그래서 주옥 같은 책을 많이 써냈죠. 건강혁명, 백세혁명 등등.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배스킨, 저 후계자, 배스킨 라빈스의 후계자 존 라빈스의 아마 제일 초기작일 겁니다. 60,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1권, 2권, 3권에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 중요한 대장암과 유방암과 자궁암, 난소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치유, 레디칼 리미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 잡는 확실한 방법은 Boost Your Fiber Intake. 여러분의 식단에서 무엇을 늘려라? 섬유질 섭취를 늘리라는 거예요.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은 대장폐색이 돼서, 죽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대장에서부터. 예, 그래서 현대인들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그리고 고기, 생선, 우유, 계란처럼 섬유질이 1도 없는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여러분의 대장이 다 폐색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대장 폐색으로 이제 대장암이 와서 1년에 한두 차례 이 용종을 두세 개씩 떼어내면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대장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장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대장암을 치유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류나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채식가나 육류를 별로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자, 그러면 대장암 발병 요인은 뭐냐면 뭘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섬유질 섭취를 늘리게 되면 대장암 발병 원인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가장 큰 요인은 뭐였냐면 왜 대장폐색이 돼서 대장에 용종이 생기고 그 용종이 선종이 되고 그 선종이 대장암을 유발해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예, 입에서 썩는 내가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예, TV 프로에 연예인 부부가 나왔는데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저 백설공주처럼 예뻐서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뽀뽀를 좀 하려고 보니까 입에서 썩는 내가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멀어지더래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아휴 하늘마을에 오면 대장폐색 다 뚫어줄 수 있는데 했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섬유질 1도 없는 음식을 드시니까 대장이 다 부패해요. 다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닥터 나레울프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섬유소가 부족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건강한 배변의 조건은 하루에 3번, 예, 그리고 바나나처럼 예, 부풀고 큰 그런 변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예, 이러니까 대장이 다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이번 시간에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식단에서 섬유소 섭취가 적으면 적을수록 대장이 폐색이 심해지면서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신의 의학 연구들은 섬유소가 여러분들 단백질 중독이 여러분의 모든 병을 부른 것처럼 지방 중독이 여러분의 질병의 모든 원인이라면 반대로 섬유질 부족이 여러분의 질병의 또 모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치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파이버, 섬유소예요. 섬유소가 여러분의 이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게 될 텐데, 왜 대장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섬유질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마야 문명이 힘이 가장 센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죠? 뭘 주식으로 먹어서? 치아시드. 예,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드시면 건강식을 하신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채식을 하긴 하는데 락토버, 비건, 페스코 예, 다 다양하게 생선만 먹는 채식을 하거나 또는 우유나 계란만 먹는 채식을 하거나 아니면 메르츠 꼬당이도 안 먹는 완전 비건이거나. 근데 왜 이렇게 채식하는 사람들이 고기 가끔 먹는 사람보다 더 몸에 염증이 많고 더 빨리 죽는지 많은 통계 데이터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해 봤더니 원인이 뭐였어요? 잘못된 채식을 하고 있었어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1대 3? 뭐가 1대 4예요? 뭐가? 1대 4까지는 기억하셨는데 뭐가? 예, 암은 뭐로 인해서 암이 돼요? 인플라메이션, 염증으로 암이 되는데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였어요? 응? 암의 스위치를 켜는 게 뭐였어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라면 반대로 암의 스위치를 끄는 것은 오메가3와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와 종실류에 있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몇 대면? 네, 1대1에서 1대4 이하이면 혈중 호모시딘 농도가 균형을 맞추면서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제도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예, 채식을 6년을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훨씬 더 높고 일반인들보다 염증이 많아요. 이유가 뭐였냐면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같은 비타민 B 컴플렉스의 균형이 깨져 있어서 염증이 자꾸 생기고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여야 되는데 대개 육식을 하시는 분들이 1대10, 1대40 그런데 채식을 하는데 기름에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튀김 종류 좋아하시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영양가 하나도 없는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항암제 IP6와 피트산염이 하나도 없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은 뭘 다 도정해냈어요? 뭐를? 현미에 있는 배아, 예, 쌀룬, 밀룬 거기에 있는 IP6와 피트산염이 얼마나 중요한 치료제인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섬유소가 다 균형을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장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섬유소의 섭취를 늘리는데 특별히 섬유소 섭취량이 가장 많은 순서부터 이 100g당 이 식이 섬유와 칼로리 함유량이 높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나와 있는데 넘버원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가장 좋은 완전 단백질을 봤더니 아마씨와 햄프씨와 치아씨드였는데 오늘 보니까 섬유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게 누구냐면 100g당 섬유소가 치아씨드가 33.2g이에요. 여기서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변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보거나 이틀에 한번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뭘 드셔야 되겠어요? 대장암 환자 뭐 드시면 될까요? 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치아씨드로 뻥 뚫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치아씨의 섬유소가 33.2g에 칼로리는 372, 렌틸콩은 섬유소가 13.7g에 칼로리 295, 아몬드는 섬유소는 11g에 칼로리 550. 자, 오트밀 여러분 요새 주방에서 오트밀 그 주스 또 오트밀 와플 이런 거 종종 드시는데 오트밀의 섬유소가 9.5 그리고 칼로리가 336이고 그다음에 통밀 파스타. 예, 파스타를 보니까 섬유소 9g, 칼로리 360, 아보카도 섬유소 6.7g, 칼로리 124, 라즈베리가 섬유소 6.5에 칼로리 38, 그리고 레드 키드니빈, 신장에 좋은 빨간색 콩이 동부콩 같은 게 섬유소 6.5g에 칼로리 89, 그리고 당뇨병에 최고로 좋은 치료제인 무슨 콩? 갈반조콩, 병아리콩의 섬유소가 5.7g에 칼로리 98, 그리고 미니 양배추가 섬유소가 3.8, 칼로리 27, 그리고 배가 섬유소 3.1, 칼로리 60, 그리고 당근이 섬유소 2.8, 칼로리 28, 그리고 옥수수가 섬유소 2.7, 칼로리 88, 그리고 이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화과 채소는 모두 남의 특효약인데 브로콜리가 섬유소가 치아씨드에 밀려요. 그죠? 브로콜리 여러분 아침마다 드시는데 섬유소는 2.9, 9, 6, 칼로리는 24, 그리고 사과가 섬유소 2.4, 칼로리 49.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햄프, 아마,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넘버원이 섬유소가 뭐였어요? 치아씨드였어요. 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치아씨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되었는데 치아씨드는 그냥 드시면 흡수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치아씨드는? 그냥 두시면 돼요? 뇌경색 다 날라갔어. 기억력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물에 10분 정도 침수시키면 이 모처럼 올챙이 누나처럼 부풀어 올라요. 그때 드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흡수가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장폐색이 심하거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 하루에 변을 한 번밖에 못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치아씨들을 밥에도 넣고 샐러드에도 뿌리고 이렇게 드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장암의 직장암의 결장암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좀 보겠는데요. 자, 고섬유소 식단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반해서 섬유소가 없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라고 하는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이라고 불리우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IP6와 섬유소를 다 도정해낸 음식을 드시는 것이 바로 대장암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좀 보실 거예요. 왜 섬유소가 없는 음식을 드시면 대장에 용종이 되고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암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그림인데, 먼저 섬유소가 적으면요, 노폐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장벽이 원래 배출하려던 독소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 안 하고 장간순환으로 다시 역류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30년 동안 케어하면서 중증 환자들, 특별히 대장 폐색이 심한 분들을 관장을 시키다 보면 꽉 막혀 있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 올리브오일을 듬뿍 발라서 이제 이 뭡니까, 관장기, 관장 튜브를, 카테타를 이제 항문에 주입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장이 꽉 막혀 있는 분들은 얼마나 독소가 많은지 역류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똥이 이 카테타 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타고 역류하는 걸 봐요. 독소가 얼마나 많은지. 예. 그래서 이 막스거슨 테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양요법보다 중요한 게 해독입니다. 해독.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아, 무엇이 답이다? 영양이 답이다? Detox. 해독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폐색을 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장청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8년째 계속 장청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암에서 계속 해방되신 분들 보면 다 뭐하고 있어요? 관장 매일 하시잖아요. 세수하는 거 못지않게. 특별히 대장암 병력이 있는 분들은 장청소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에 보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예, 이 결장마다 다 여기 뭐가 다 축적이 되어 있냐면 이 특별히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는 이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젖산, 피부르산 같은 이 노폐물과 독소들이 이 꼬불꼬불한 이 결장들에 이 다 상행결장에, 횡행결장에, 하행결장에 이 독소들이 계속 제거가 안 되고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돼서 이렇게 용종이 생겨요. 예. 이렇게 횡행결장에, 하행결장에 용종이 생기고 S결장을 따라서 요 직장 쪽에 또 용종이 생기면 직장암이고, 예,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부위에 용종이 생기면 대장암이고, 예. 그래서 변비 때문에 충수에 염증이 생겨서 충수암이 되고, 다 보니까 모든 병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대장 폐색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장암 환자분들만 이 장폐색을 뚫는 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들이 5단계 해독 가운데 넘버원이 뭐부터 뚫어요? 대장폐색부터 뚫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섬유소가 적으면 이 섬유소가 들어가서 수세미처럼 용종이 생기지 않도록 온갖 노폐물과 독소와 젖산, 피부르산들을 다 빼내 배출해 줘야 되는데 이게 배출을 안 되고 섬유소가 적으면 이런 노폐물들이 장에 계속 상행결장 요 사이에 횡행결장에 하행결장에 덕지덕지 침착되고 축척이 돼서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장벽이 원래 배출하려던 독소를 다시 장간순환이 역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폐물이 대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대장 안에 독성이 높아지고 대장 내벽은 그만큼 더 많은 독소를 흡수하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입에서 썩는 내가 나고 눈은 파충류처럼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녁에 과일만 드시고,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고 과일 전체가 거의 다 섬유소 성분이기 때문에 장벽을 밤새도록 수세미로 다 긁어줘요. 예, 과일 속에 있는 섬유소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배변작용도 원활하고 이제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쑥, 저기서도 쑥, 아주 시원하게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있던 것들이 쑥쑥 배출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건강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섬유소는요, 각종 젖산, 음식물 독소 가운데 있는 젖산, 피부르산 같은 발암 물질들을 희석하고 굳혀서 비활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 노폐물과 독소를 축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이제 연구들을 좀 보겠습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동물성 단백질 육류를 소화시킬 때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대장 내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기를 드시고 난 다음에 이걸 소화시키려면요. 이 담즙이 잘 나와야 돼요. 특별히 고기를 그 소화시키기 위해서 강산성의 담즙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 강산성의 담즙의 이름이 뭐냐면 디옥시콜릭산이 분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디옥시콜릭산은 장에서 클로스트리디아 박테리아에 의해서 강산성 물질로 전환이 되는데 문제는 고기를 먹고 이 생성이 돼야 되는 소화시키기 위해서 분비돼야 되는 강산성의 담즙이 대장암 발병에 중요한 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장내 디옥시콜릭산의 농도는 예외 없이 채식가가 높겠습니까? 이 동물성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 강산성의 담즙 분비 이 농도가 높겠습니까? 예, 육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 강산성의 담즙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요. 만약에 연애하는데 그 연애하는 커플들이 아주 실망하고 헤어지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이 고기를 먹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계란 두 개 먹고 나서 이 애인이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따라 들어가 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나. 예. 인간의 대변을 분석하고 검사하는 연구원들이 냄새만으로도 채식가의 변과 육식가의 변을 구별할 수 있는데 육식을 즐기는 분들의 이 대변은 비육식가들의 변보다가 냄새가 얼마나 강하고 독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두 개 먹고 화장실 이렇게 가시면은 거기에 강산성의 담즙이 분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썩는 내가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자 우리 이 섬유소 함유량을 좀 볼게요. 강산성의 담즙이 필요한 음식과 필요하지 않은 음식을 좀 볼까요? 자 보니까 블루베리에는 섬유소가 15.2g이 들어있고요. 양배추는 13.5, 오토플레이크는 13.5, 호박에는 12, 조리한 당근에는 9.6, 현미에는 8.1, 근대에 6.8, 양상추에 6.3, 오이에 5.7, 사과소스에 5.3과 같이 섬유질 함유량이 상당히 높은데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고기의 섬유소가 갈아놓은 소고기, 예, 뭐 비프스테이크나 또는 햄버거의 이 미트를 보니까 섬유소가 몇인가요? 여기 보니까 섬유소가 몇이에요? 이거 안 보이세요? 섬유소가 갈아놓은 소고기의 이 섬유소가 제로예요. 제로. 등심 스테이크의 섬유소 제로, 다진 양고기의 섬유소 제로, 다진 돼지고기의 섬유소 제로, 닭고기의 섬유소 제로, 바다 농어의 섬유소 제로, 연어의 제로, 체다 치즈의 섬유소 제로, 전유의 제로, 달걀의 제로. 섬유소 1도 없는 음식이 여러분의 대장의 상행결장에, 횡행결장에, 하행결장에 뭘 만들었냐면 이런 용종을 만들어요. 이 용종이 선종이 되고 1년에 한 번씩 용종을 두세 개씩 떼내는 분들은 그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대장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환자만 섬유소를 드시는 게 아니라 예, 모든 암 환자들, 모든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루 암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섬유소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무슨 증세가 가장 먼저 올까요? 변비요. 예, 암 환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변비가 있어요. 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에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즐겨 드시고 예, 섬유소가 1도 없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특별히 이 동물성 단백질에 보니까 섬유소도 제로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즐겨 드시는 분들의 변의 냄새가 예, 채식주의자보다 훨씬 더 독하고 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지 이 동물들은 고기를 그렇게 즐겨 먹어도 대장암이 안 걸려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고기를 즐겨 먹으면 대장암에 발병이 돼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자와 육식 동물의 창자를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 창자와 요 창자 중에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동물일 것 같으세요? 요쪽이 사람일까요? 동물일까요? 요게 동물? 요거는요? 어휴, 이제 뇌경색 다 나으셨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발음이 지금 너무너무 또렷해지고 계시죠? 예, 계속. 자, 인간의 장은 개나 고양이 같은 타고난 육식 동물의 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장벽은 이렇게 주름이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주름이 깊고 많이 잡혀 있는 데 비해서 육식 동물은 원통형으로 직장형이에요. 고기 먹으면 이 부패될 시간이 없어요. 쫙 배설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간의 대장에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꼬불꼬불 S자 결장, 꼬불꼬불꼬불꼬불. 예.
하늘마을 오실 때 꼬불꼬불꼬불 여기 오신 길처럼. 이러니까 요 꼬불꼬불한 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에 다 음식물 독소와 이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젖산, 피루산 같은 이 아이들의 디옥시콜릭산이라고 하는 강력한 강산상의 담즙이 분비되어야지만 이 겨우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장을 이해를 하셔야 대장암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대장벽은 이렇지 않아요. 예, 고양이나 개와 같이 원통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세미가 필요한 거예요. 상행결장에, 횡행결장에, 하행결장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젖산 피루부산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수세미, 섬유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인간의 장벽은 주름이 깊고 많이 잡혀있는 데 비해서 육식동물들의 장벽은 매끈해요. 인간의 장벽은 주머니 모양의 작은 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데 비해서 육식동물은 원통형으로 직장이에요. 인간의 대장은 마치 깊게 굽어있는 산길만큼이나 길고 복잡하게 생겼지만 육식동물의 장은 넓게 트인 고속도로나 활주로처럼 짧고 곧게 쫙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고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예, 인간의 장벽에 상행결장에 횡행결장에 하행결장에 축적될 시간이 없어요. 고기를 먹으면 얘네들은 바로 배출이 돼버리니까 부패될 여지가 없으니까 대장암에 안 걸려요. 그런데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에 계속 젖산 피루부산이 축적이 되고 부패되고 이래서 대장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동물의 장은 넓게 트인 고속도로나 활주로처럼 짧고 곧게 뻗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더 빨리 더 쉽게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부패하는 살코기에서 발생하는 독성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동물들은 이 대장암, 직장암, 결장암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논문의 결론입니다. 대장암 치료하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 논문들을 보시면 인간은 육식 중심의 식사에서 대장암을 유발하게 되지만 개나 고양이들은 아까 보니까 장이 원통형이야. 그래서 고지방 저섬유소 육식 중심의 식사를 해도 고양이나 개들은 대장암에 안 걸려요. 그런데 사람의 장은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그래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질을 드시게 되면 강산성의 담즙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섬유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장암이 걸리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이 논문의 결론을 보면 Nutritional Facts, 예, 대장암과 영양 요인 간의 이 관계에 대한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Recent Case Control Studies. 자, 최근에 이 사례 대조 연구는 demonstrate, 입증합니다. 뭘? 대디아를. 고식이 지방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콜론 캔서의 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뭘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대장암의 범인도 누구다? 지방이 범인이다. 그래서 이 고식이 지방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대장암 발병, development를 빼먹었네요. 대장암 발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대디아, an overall increase in intake of food high.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할수록 전반적으로 섬유소의 섭취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떤 일이 있냐면 대장암의 위험이 increase, decrease, 증가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자, 논문의 결론은 뭐였어요? 대장암에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뭐를 많이 먹었더니 대장암에 걸리더라? 예,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지방은 어디에 많아요? 삼겹살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 동물성 지방이 붙어 있고 돼지고기에 제육볶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방이 붙어 있어요.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섬유소 섭취를 전반적으로 늘리게 되면 치아시드, 햄프시드, 아마시드, 예, 각종 브로콜리, 샐러리, 아몬드 이런 고 섬유소 섭취를 하면 할수록 대장이 뻥뻥 뚫려서 대장암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이제 논문의 결론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대장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뭘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그리고 무엇을 섭취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대장암의 원인은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라면 반대로 대장암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려면 뭘 늘려라? 예, boost your fiber intake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식단에서 뭘 늘려라? 섬유소 섭취량을 늘릴수록 대장암 발병률이
줄어들고 여러분의 모든 암의 시작이 대장폐색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장폐색을 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이제 보시니까 좀 도움 되셨어요? 예, 이거 보니까 제가 우리 오늘 사모님 오늘 들어오셨지만 우리 지난번에 오신 우리 윤 장로님이 작년 12월 달에 오셨죠. 12월 달에 이제 대장암에서 간전이 되셔서 오셨어요. 여기 오래 계신 선생님들은 우리 최 선생님하고 우리 유 교수님이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다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이제 한 목사님이 소개를 하셔서 한의마을 가서 아마 3, 4개월 하면 수술 안 하고 대장암이 회복되실 겁니다 해서 오셨어요. 근데 꼭 이분처럼 한 달, 두 달 저지방 채식을 하고 저희 한의마을 프로그램대로 그 섬유소 식단으로 제공을 해줬더니 두 달쯤 이제 3월 달 되기 전에 나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농사를 지셔야 된대. 그래서 이제 근데 매일 하시는 말씀이 한 주 한 주 막 대장폐색이 뻥뻥 뚫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막 날라다니시더라고요. 산을. 그죠? 우리 최 선생님 같이 다니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나가셔서 3월 달에 농사 지신다고 나가시면서 검사를 해봤더니 간전이 된 거 싹 사라졌고 대장에도 지금 거의 다 회복되셔서 오늘 또 새로운 환분을 또 모시고 오셨어요. 이분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윤 장로님 생각이 나시는데 자 오늘 대장암과 직장암과 결장암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뭔지 아셨죠? 장폐색이 뭘로 뚫리는지. 그래서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현재의 당신의 몸을 대장암을, 직장암을, 결장암을, 유방암을, 폐암을, 간암을, 뇌경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있을 때는 무엇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와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의료인들이 다 되셨는데요. 이게 진짜 이 근본적인 이 하버드 대학이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 켈리터너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인 치유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게 진짜 근본적인 치유라는 것을 오늘 이 환자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